선생님의 생명 사상과도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의 근원인 새벽강과 더불어 선생님께서도 우리 자부심의 큰 선생님이 남기신 문학적 자산과 감동을 기억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투영인들의 심성이 박경희 선생님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잡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비록 태어난 지역은 다르지만 박경희 선생님의 유족으로서, 손자로서 그 통영인들의 심성을 이어받고, 그리고 충고공 선생님의 기계를 이어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능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적이라는 것은 즉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흙도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가 봐야 하거든.